늦었지만 나 대표 변호사 정우진 인정해. 사실 듣는 순간부터 인정했어. 대정 시즌 2를 써봐. 오대규의 대정이 아닌 정우진이 이끄는 새로운 대정 말이야. 결심이 섰구나. 법무법인 대정 저 주십시오. 잘 생각했다. 안 돼. 괜찮아요?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. 바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죄송하긴. 별 말을 다 하네. 그러면 선배는 안전하게 들어간 거죠?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 천한서 씨랑 차 변호사님 사이에 그 몸싸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. 네. 하면은 많이 놀랐겠다. 어? 일단 가요. 내가 데려다 줄게. 네. 감사합니다. 나머지는 회사에서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. 내가 연락 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얼른 들어가요. 네. 예, 원장님. 당신들 지금 우리한테 체포된 거 알아, 몰라? 전달 받았습니다. 한윤희 변호사가 신고했다는데 그것도 알아? 네. 진정하시죠.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?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신고해? 이러고도 당신들이 변호사야? 천한서 씨 형사 사건은 저희가 진행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누가 맡긴대?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! 선배, 몸은 괜찮아요? 회사에서 잘 정리할 테니까 출근하지 말고 쉬고 있어요. 다시 연락할게요. 변호사님, 오늘자로 대표 변호사 등기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대표 되시자마자 난리통이라 어떡해요. 쓰레기 로펌, 쓰레기 변호사. 기사랑 댓글들 봤습니까? 다 지나갈 얘기입니다. 반박 기사 준비하겠습니다. 우리 대정 변호사들이 도대체 살인 현장을 왜 간 겁니까? 왜? 천한서 씨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천한서 씨와 유지영 씨를 분리 조치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. 그건 유지영 측 변호사가 할 일 아닌가요? 우린 천한서 측 변호사입니다. 유지영 씨는 변호사가 없었으니까요. 애초에 천 원장 아들 이혼 사건은 다른 데로 정중히 돌려보냈다면 지금 이 말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혼 사건은 MOU 범위 밖인데 굳이 천한서 사건을 맡은 게 화근인 것 같습니다. 굳이 이혼 사건을 하는 바람에 건설팀, 민사팀까지 다 손실 입게 생겼습니다. 지금 다 나 때문이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?
제가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습니다. 제 잘못입니다.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책임 소재가 아니라 해결책입니다. 그 해결책이 뭔가? 천의료재단과의 MOU 파기입니다. 그건 절대 안 돼!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대책이라고 가져왔어, 정우진 변호사! 오늘부로 대표자 등기가 제 앞으로 완료되었습니다. 앞으로 법무법인 대정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. 야! 내 아들이 살인자라고? 너 어디 법원에 와서 거짓말을 짓거려? 내 아들 대리인이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? 그만하시죠. 그만하긴 뭘 그만해. 뭐? MOU 해지? 니들만 살겠다고 지금 꼬리 자르게 하는 거야? 내가 너랑 네 아버지 가만 안 둬, 알았어? 천한서 씨의 범죄가 원장님과 관련이 없듯이 제 행동도 저희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. 이제 대정의 대표는 접니다. 저한테만 하십시오. 내가 니들 잘못 만나서 손해가 얼만 줄 알아? 각자의 손해를 어떻게 복구할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선배 가요. 응. 축하드립니다, 대표님. 감사합니다. 진짜 방 안 옮기실 거예요? 네.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. 기존의 대표실은 고문실로 남겨두시죠.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여기보다는... 전 여기가 좋아요. 여기가 제 시작이니까요. 대표님이 여기 계신다니까 좋네요. 고맙습니다. 안 과장님. 네. 그 한 변호사랑 전 변호사 회의실로 좀 불러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대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인사 개편을 좀 할까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 의견 좀 들어보려고. 인사 개편이요? 전변은 입사 때부터 이혼팀이 일지망이었네? 아직도 변함 없어요? 네, 저는 이혼팀이 좋습니다, 대표님. 뭐 아직 배울 게 많기도 하고 저는 여기 남고 싶습니다.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이건가? 나야 고맙지.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걸로. 네. 한변은 일지망이 기업팀 맞죠? 네. 근데 내가 지난번에 뉴스 출연한 거 보니까 공익사건도 되게 잘할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 대정에서 새로 만드는 사회공헌팀으로 한번 이동해보는 건 어때요? 지금도 한변이 원한다면 기업팀으로 가도 되고.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아... 우선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? 그럼요. 충분히 고민해보고 천천히 대답해줘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칼퇴 전은호가 웬일로 술을 다 사달라 그러고, 어? 무슨 일이야? 아이, 뭐, 다른 건 아니고요. 변호사님도 대표님 되셨고, 또 차 변호사님도 퇴사하셨고, 한변도 팀 이동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, 아, 저만 좀 제자리인가 싶어가지고요.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. 아니야, 뭐가 죄송해. 아니, 뭐, 대표 입장에서는 혼자서만 끙끙거리다가 퇴사하는 친구들보다는 이렇게 미리 상의해주고 그러면 고맙지. 아니, 대형 로펌 중에는 유일하게 대정만 이혼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원서도 대정에만 넣었거든요. 아, 그런 거였어? 응. 야, 이거 이혼팀 만든 사람으로서 뿌듯한데? 아,
근데 사실 이혼은 다른 사건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신입 때부터 너무 빨리 제 진로를 결정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.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곤 하지. 근데 내가 볼 때 전변은 자기가 원하는 걸 좀 빨리 한 사람인 것 같은데. 아니야? 그런 걸까요? 한면. 대표님. 저 이혼팀에 남겠습니다. 왠지 물어봐도 돼요? 의뢰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어서요.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이혼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? 누군가를 살리는 팀?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이혼팀? 아, 진짜 똑같다니까. 네? 아니, 아니. 이혼팀에 남아줘서 고마워요. 앞으로 더 잘해봐요. 네. 어떻게 지난번에 고민하던 것들은 좀 정리가 됐어? 아유, 죄송해요. 자꾸 저 때문에 신경 쓰시게 해서. 전병아, 혹시 말이야. 네. 한변 때문에 그래? 응? 아니, 내가 이렇게 사람 관계만 15년 동안 들여다보고 있잖아. 그럼 이렇게 살짝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. 한변한테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 고민이 한변 때문은 아니에요. 그냥 저 변호사 전은호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아유, 뭘 자꾸 죄송해. 그럼 전변, 며칠 정도 휴가 좀 쓰는 건 어때? 원래 복잡할 때는 쉬는 게 최고야. 그리고 쉼표가 있어야 마침표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거고. 네, 감사합니다. 아휴,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좋은 데 취업하면은 편안해질 줄 알았을 텐데, 그지? 인생이란 게 그렇지가 않지? 이제 곧 서른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에휴, 서른이 이제 시작이야. 지금부터 뭘 하든 다 할 수 있어. 그리고 전은호 변호사는 잘할 거야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회사 나가도 한 번 선후배는 영원한 선후배야, 알지? 아, 그럼요. 언제든지 연락해. 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네.